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도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또 한 번의 녹음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49분이 아닌 5편 전체를 알려서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드리고 6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이크 이슈를 해결한 상태여서 예고되었던 8편부터는 화질 개선과 동시에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먼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NPC들의 부활을 위해 연금술사를 먼저 구출해주었고 전설 등급이면서 밤에도 작은 범위의 빛을 발산해 플레이하기에 편하게 해주는 울부짖는 칼날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설 등급의 무기를 획득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장비들의 강화를 실시해주었고 장비로 인해 강력해진 상태로 다음 NPC인 사냥꾼을 구출해주었습니다. 그 외 가지고 있던 퀘스트를 클리어해주면서 올해까지 달성한 상태입니다. 일단 퀘스트를 좀 깨죠. 퀘스트를 깨갖고 퀘스트 아 얘네 보조 구하는 거구나 NPC 뭐네 좀 다 지금 퀘스트들이 다 멀리 있네. 근처에 있는 거 너무 깼나? 얘는 어디야? 어, 여기는 어디야? 이게 장막에 여기 거쳤나 모르겠네. 이 친구가 그나마 좀 가깝네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갈 때 가더라도 잠깐이라도 버프 받고 10레벨? 오늘 저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주죠. 네, 여기 한번 가보죠. 이게 레벨이 높았었나? 레벨이 높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7레벨 내가 몇 레벨이지? 5레벨? 아 레벨업을 좀 해야 되네. 아 그래서 안 갔구나 내가. 여기 가서 그러면 여기 가서 요 근처에서 레벨업 하죠. 7레벨 되면 돌아오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저 하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전투 좀 하면서 레벨업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생각보다 뭐네. 와 방금 피단 거 보였어요? 시간이랑 피단 거? 와 여기 가면 안 돼. 어우 너무 아이고 당황해서 포션 먹었네? 아닌가? 근데 없구나. 서서히 차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랐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못 가는 거고 여기는 7렙이고 여기서 이 안에서 싸우면서 일단 레벨업을 하라는 건가? 5렙까지? 요 앞에 맵이 안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맵이 안 밝혀져 있는 데가 갖고 사냥 좀 하면서 영치 멀리죠. 뭐야? 어디 갔어? 여기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여기는 아니 처음에는 카운트 괜찮았거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이게 됐었는데 왜 갑자기 확 뛰어지? 버텨는 괜찮은데 속은 안 된다는 건가? 제발 저 지역 밖에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 양심은 있네 얘네들. 그래도 아이템도 많이 안 잃어버리긴 했네. 와 근데 버프 날라갔네. 여기는 아 여기도 못 가는 거잖아 지금 장막이. 그러면 여기서 레벨업을 하라는 건데 여기 그때
조금 대충 탐색하긴 했거든요. 여기 와서 레벨업 좀 하죠. 여기서 사냥도 사냥인데 여기 어디에 안전지... 여기 아니었나? 안전지역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때 퀘스트하고서 막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뛰어갔던 데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깊어. 저 안에까지 탐색하다가 지금 포션... 아이고 뭘 먹냐. 그... 살라고 바둥거리다가 살라고 바둥거리다가 여기 죽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요 밑에인가? 어디가 좀 안전구역이 있긴 했거든요. 잡으면 알겠죠? 여기는 뭔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아니면 여차하면 그냥 곡괭이 들고 오르막길 만들어 계단같이 오르막길 만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어 깜짝이야. 아유. 어 깜짝이야. 들어갈까? 그냥 들어가죠. 괜찮다. 상자는 근데 매번 들어올 때마다 리셋이면 레전드 템 떨어뜨려 주는 데는 리셋 할 때마다 레전드 템 주나? 막 안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는 게. 어? 나 물. 그래? 알까?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파죠, 근데? 여러분, 조금 곤란한데? 다른 데로 가죠. 연결치유. 요 위에도 안전구역인 것 같은데. 아 여기 포기 하나 없네? 얼 수 있네? 어 깜짝이야. 미묘하지만 잡을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차죠. 무기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시간도 없다. 아니 상자 열고 그랬어야 되나? 데미지도 좋고 여기 지역에 뒤에 그리고 그 뭐야 잡을 때마다 미묘하지만 시간을 채워줘갖고. 또 이 무기의 좋은 점이 또 횃불처럼 살짝 뭐 많이는 아니지만 미묘하게 빛난다는 게 좋은데 나중에 또 무기를 바꿀 때 되면 또 횃불을 또 들고 다녀야겠죠. 근데 저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더라? 방금 나온 데가 저긴가? 저 위에서 내려왔던 여기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니면 방금 들어갔던 데에 뭔가 탈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 시계 있다. 찾다가 정 안 되면 저 시계 한번 먹자. 뭔가 이쁘게 안 파지는데? 아이고.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단 시계 먹은 다음에 뭐 이 근처에서 좀 안전하게 파밍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쉼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모자랄 때마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뭐 이런 데 있었나? 그러려고 했는데 땅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파지네요. 아, 여기는 그 벌레 있던 데인데? 안 되겠다. 이 동네는 좀 안전하게 사냥하는 게 좀 불가능하고, 제가 차라리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단을 깨면서 내려오든, 뭐를 하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밑에서 제한 시간인데 밑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건 좀 난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뛰죠. 죽겠는데? 여기서 괴물이 붙기는 한데 지금 괴물이랑 놀아줄 시간은 없고. 오케이, 여기다. 아, 위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안 좋은 구역이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맵에서 확실히 좀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디는 가면은 이제 막 시간 팍팍팍 들어가고 죽을 수 있고, 어디는 아니고 막 이런 거를 맵에서 장막을 빨간색으로 뭐 시뻘건색으로 표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어, 좋다. 여기 안전구역이 바로 옆에 그냥 왔다가 마음 편히 갈 수 있네. 사염사원이 하나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요? 화염사원도 그러면은 게임을 새로 킬 때마다 리셋이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 와, 근데 데미지 차이가 확실하네요. 업그레이드 한 거랑 안 한 거랑. 전설 무기의 내구도가 얼마 남지 않아갖고 얘는 약하니까 얘 이 무기로 싸우는데, 저 그냥 한손 도끼를 업그레이드 그냥 해줘야 되나? 이게 매번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먹으면 끝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집에 가서 수리하고 또 다시 오죠. 아, 조명 하나 만들죠. 조명이 뭐야? 왜 얘가 더 좋아? 얘보다? 아, 초를 업그레이드 하네? 편안한 조명 1, 2가 있는데 얘네는 하나씩만 적용이 되는 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얘네 또 슬롯이 없어. 편안함 11렙 됐네요. 돌려서
12회. 제 같은 걸 여러 개 설치한다고 그거를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온 거잖아. 종류별로 하나씩은 계속 만들어주죠. 그게 새로운 거잖아. 나 업그레이드 했나? 아, 했구나. 해서 12레벨이야. 대체적으로 전투를 되게 오래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네. 레벨업을 하는데, 요 근처에서 싸우면서 레벨업 할까요? 전투가 제일 레벨업 빠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뭐, 퀘스트를 깨면 좋긴 하겠죠. 근데, 퀘스트 지금, 딱히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데도 못 가네. 아, 여기 간 다음에, 요, 옆에 있는 화염사원 한번 가보죠. 거기서 불꽃을 먹을 수 있으면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불꽃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아, 한 번씩만 먹을 수 있네. 불꽃은 무작위 파밍이 안 되네요. 뭔가 어떻게 표시는 안 되나? 여기가 7레벨이었거든요. 여기 야금야금 사냥해볼까요? 아까 밑에 파란 칸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아까는 칸칸칸칸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른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여기 뭐 또 있다. 왜 깜짝이야. 그래도 데미지가 영 못 버틸 만한 정도는 아니네요. 초보형 전셋 다 입어갖고 이런 집을 딱 도는 게 생각보다 되게 메리트가 없는 게 너무 맛이 없어. 목 잡으면 60씩? 괜찮은데? 아니, 푸시는 데는 도끼가 더 좋은데? 이게 각 무기마다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따라서 뭐 절단인지 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다른 거 본데? 멀리에 사원이 있긴 한데 농부인데 한번 가볼까? 몹을 잡기에는 칼이 더 센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상자나 뭐 이렇게 살림살이 뽀갤 때는 이번에 있는 저 도끼가 이제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칼은 2씩 들어가는데 도끼는 10씩 들어가요. 농부 해보죠. 2단 점프가 별로인 것 같은데 괜찮네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그거네요. 또 장치 버튼 눌러갖고 푸는 거. 그러면 처음서부터 가보죠. 아까 여기가 입구였으니까.
버튼인데? 기력 재생? 갖고 있어보죠. 파밍할 때, 파밍 안 할 때마다 다르게 착용해줘서 사용을 해보죠. 하나 잘 봐야겠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위치에다 또 막 놓고 막 그런 거 같아갖고. 맞은 거 아닌가? 이게 화살로 쏴도 되는 게 있고 그냥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가 봐. 이게 하나 열고요. 이제 두 개만 더 열면 되는데 이게 뭐 줬었지? 밀락 줬었나요? 보면 잠깐. 오. 끌림살이 뽀개는 게 힘을 많이 주네. 응? 타락시야 피어스? 그건 뭐야? 기력? 최대 기력 늘려주는 건가 보네? 어우야. 더블 점프 뛸 필요 없이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였네. 줄이 있었냐? 먹을 거 많은데? 이제 이 게임에서의 메인은 상자보다 이런 부셔서 먹는 애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전설급 상자가 아닌 이상. 어, 저기다. 하는 거 없고요. 있습니다. 그래도 뭐 먹을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죠. 오랜만에 애가 깜빡했어요. 이 게임 낙댐이 엄청 아프다는 걸. 내가 죽은 데가 어디야? 어디서 죽었다고 뜨는 거지? 일단은 농부부터 구하죠. 팝콘? 오, 옥수수로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아이템만 구해갖고 저건가? 저 위엔가 본데. 아니 아이템이 내가 여기서 죽었나? 저 위에서 뛰다가 죽었나?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 같지? 일단 마을로 가서 농부 활성화 시키죠. 농부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